또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말레이 경찰이 용의자로 북한 외교관을 지목한 데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 정부는 북한은 깡패 국가라면서 수사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대사관은 이등석이관 형광성을 용의자로 지목한 말레이시아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고 이 외교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다 뭐 거짓말입니다. 비방 중상이고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형광성과 고려한 공직원 김우길에 대한 조사 협조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If you have nothing to hide, if you don't have to be afraid, you should cooperate. 면책특권이 없는 김우길에 대해선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관이 형광성은 물론 김우길도 대사관이 숨겼을 것으로 이곳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간 북한의 공작거점이었고 외화벌이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듯 쿠알라룸푸르의 유명 대학은 막 권좌에 오른 김정은에게 박사학위까지 줬습니다. 북한 학생을 비롯해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3년 김정은에게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Everybody knows that? No, the ambassador collected the award on behalf. This ceremony maybe, but I believe in the embassy. Embassy.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 세력 30여 명은 북한 대사관이 명백하게 주권과 사법권을 침해했고 주제넘게도 허용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말레이시아를 모욕했다며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세리 나스리 아지즈 문화관광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깡패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평양의 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